영조 시절 재상을 지냈던 어느 선비가 있었는데 그는 어린 나이에 과거에 급제하여 예문관 관리가 되었습니다. 선비는 강직하며 인품이 좋은 사람이었고 그의 아내 역시 어질고 정숙하여 부부 사이의 정도 아주 돈독하였습니다. 어느 날 선비가 길을 가는데 갑자기 세찬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. 그는 비를 피할 곳을 찾다가 길가에 있는 어느 집 대문 앞에 서서 비가 그치길 기다렸습니다. 그런데 잠시 후 집주인이 나오더니 비가 그칠 동안 안에서 쉬었다 가라고 하면서 집 안으로 모셔 술과 음식까지 푸짐하게 차려내왔습니다. 간단한 술상이 아니라 미리 알고 준비해서 기다린 것 같은 상차림이라 선비는 의아한 생각이 들어 술상에 손을 대지 않고 있었습니다. 그러자 주인은 자신이 무관이며 아내가 며칠 전 딸을 낳았다고 하면서 뜬금없이 전날 밤 자신이 꾸었던 꿈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. 꿈에 신령스런 노인이 나타나 내일 귀인이 비를 피해 집으로 들어오는데 그 사람이 바로 자신의 사위가 될 것이라고 말해주었다는 것이었습니다. 주인은 꿈이 이상하여 부인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부인 역시 같은 꿈을 꾸었다고 하자 예사 꿈이 아닌 것 같아 혹시나 하는 마음에 미리 준비를 해서 기다렸다고 말하였습니다. 선비는 약관을 갓 넘은 나이였고 부인까지 있는데 이제 갓 태어난 아이가 자신의 신부감이라는 말을 듣자 황당하고 몹시 불쾌하여 그 집을 나왔습니다. 집으로 돌아온 선비는 화가 가라앉지 않아 부인에게 낮에 있었던 일을 자세히 말해주었는데 부인은 그의 말을 무덤덤하게 듣더니 조용히 미소만 지은 채 별다른 말이 없었습니다. 그 뒤로 오랜 세월이 흘러 선비의 벼슬은 더 높아져 갔지만 부인이 갑자기 몸져 누워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습니다. 부부 사이는 돈독했지만 슬하의 자녀가 없는 데다가 자신이 얼마 못 살 것 같자 부인은 홀로 남을 남편이 걱정되어 자신이 죽으면 꼭 후처를 드리라고 권하였습니다. 부인은 얼마 뒤 세상을 떠났고 그 후 3년 뒤 40살의 나이에 선비는 다시 장가를 들어 새 아내를 맞아들였습니다. 후처로 맞이한 새 아내는 나이가 어렸지만 품성과 행실이 어질고 정숙한 여인이었습니다. 마음 씀씀이는 물론이고 옷과 음식을 만드는 것도 전 부인 때와 거의 차이가 없을 만큼 잘했기 때문에 선비는 재혼을 한 후에도 전처럼 편히 지낼 수 있었습니다. 재혼을 한 첫해 전 부인의 기일이 되어 제사를 준비하였는데 후처는 남편에게 자신이 제사에 참여해도 되는지 조심스럽게 물어보았습니다. 남편은 새 아내가 사별한 부인의 제사에 참여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을 거라며 허락해 주었는데 후처는 제사를 지내는 동안 아주 슬프게 울기 시작했습니다. 제사에 참여한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감동하여 어진 아내를 얻었다고 하였지만 남편은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. 새 아내는 죽은 전 부인의 얼굴도 모를 텐데 어찌 그렇게 슬퍼하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. 그러다 보니 그녀의 행동이 가식적이고 간사한 사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여 그날 이후 새 아내를 멀리하며 안채에 거의 드나들지 않았습니다. 하지만 새 아내는 남편을 위하고 헤아리는 마음이 이전과 전혀 다르지 않았습니다. 어느 날 남편이 볼 일이 있어 안채에 들어갔는데 아내가 물어볼 말이 있다고 하면서 잠시 앉아 이야기를 들어달라고 하였습니다. 요즘 저를 멀리하는 이유가 제사 때 제가 지나치게 슬퍼하는 모습 때문에 그러는 겁니까? 남편이 그렇다고 대답하자 아내는 여종을 시켜 상자 하나를 가져오게 하였습니다. 이 물건을 보면 제 진실을 알 수 있을 겁니다. 아내가 가지고 있는 상자 속에는 어린아이가 입는 옷과 버선들이 들어있었습니다. 갓난아이 때부터 다 자랄 때까지 연령에 맞는 옷들이 가득했는데 아내는 그 물건을 보면서 다시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.
자기가 태어난 해 남편의 전 부인이 옷과 버선을 지어 몸종을 통해 보내주었는데 그 후로도 지금의 새 아내가 10살이 될 때까지 한 번도 빠뜨리지 않고 보내주었다고 하였습니다. 아내의 집안이 갑자기 어려워졌을 때 전 부인은 큰 도움을 주며 살림을 돌봐주었고 그녀가 12살이 되자 집으로 데려와 뒷방에 머물게 하며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과 의복, 여러 가지 필요한 절차들을 가르쳐 주었다고 하였습니다. 그렇게 7회를 익히게 했지만 그동안 남편은 그 사실을 몰랐고 자신이 후실로 들어올 수 있도록 전 부인은 미리 모든 준비를 다 해놓았던 것이었습니다. 그런 사연을 듣고 보니 남편은 전 부인의 깊은 마음이 죽은 뒤에도 이어지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고 지금의 아내가 제삿날 크게 슬퍼한 이유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. 새 아내에 대한 오해를 푼 남편은 그녀에게 고마워하며 이전보다 훨씬 금실이 깊어져 서로 아끼며 살았다고 합니다.